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비즈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블록체인에 기반한 협력사 탄소배출 이력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협력사에 무상 배포합니다. 협력사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원료 채취부터 부품 및 차량 제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SK 오션 플랜트가 경남 고성군 강선 공장에서 해군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3 2번함 착공식을 갖고 본격 건조에 들어갔습니다. SK 오션 플랜트는 내년 11월 30일 진수식을 하고 2026년 6월 30일 해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배터리 재활용 전문자 회사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을 설립합니다.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은 출범 뒤 상용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연간 3,000톤 규모의 원료를 처리해 리튬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탐사 협력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그간 쌓아온 탑재체, 위성 플랫폼 역량에 한국천문연구원의 전문성을 더해 착륙선, 행성 탐사선 등 우주 모빌리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청주 공장의 사전 충전주사 생산시설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CGMP 인증을 받았습니다. CGMP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으로 생산시설 실사를 거쳐 부여됩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이번 인증으로 사전 충전주사 제형 의약품의 안정적 국내외 공급과 함께 적극적인 수익 다각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BGN이었습니다.